불멸자들의 시대가 끝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칼림두어엔 뼈와 살을 가진 다양한 생명체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자손을 퍼뜨린 이들은 야생의 사냥꾼이자 로아라 불리우는 강력한 신을 숭배하는 트롤들이었습니다. 트롤에겐 그 많은 수만큼 다양한 부족들이 생겨나 구루바시, 아마니, 드라카리 등의 강성한 부족들이 생겨났고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트롤은 바로 남부지역의 잔달라 트롤들이었습니다. 호전적인 성격의 트롤들은 서로 잦은 충돌을 벌였지만 대부분의 부족은 드넓은 땅을 찾아 칼림도어 전역으로 뻗어나갔죠. 그러던 어느 날 트롤들은 무언가 강력한 힘을 내뿜는 가죽 조각을 발견하였고 그 힘을 얻기 위해 가죽의 주인을 소환하는 신성한 의식을 치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가죽은 티로아의 전투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키틱스의 살가죽이었죠. 트롤들에 의해 부활한 키틱스는 이 미개한 종족을 죽여 고대 신들을 만족시킬 생각으로 검은 제국의 몰락과 동시에 지하로 숨어든 곤충 종족 아퀴르를 찾아 트롤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한 번도 마주한 적 없었던 강력한 적의 공세에 트롤의 모든 부족은 단합했고 로아의 힘을 빌린 트롤들은 마침내 키틱스와 아퀴르를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아마니 부족은 직접 키틱스를 처치해 그곳에 주라만이라는 사원을 만들어 자신들의 거점으로 삼았고 해퇴한 아퀴르들은 칼림도어 전역 지하로 숨어들게 됩니다. 북쪽의 아퀴르들은 요그사론의 영향을 받아 네로비안이라는 거미 종족이 되었고 남서부의 아퀴르들은 크툰의 영향을 받아 퀴라지라는 곤충 종족이 그리고 남동부의 아퀴르들은 이샤라지의 영향을 받아 사막이라 불리우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아퀴르라는 강력한 적이 사라지자 트롤들의 유대는 다시 깨졌고 각 부족은 칼림도어 전역을 향한 정복전쟁을 시작하죠. 이샤라즈의 영향을 받아 사마귀가 되어버린 남서부의 아퀴르들. 그들은 이샤라즈의 심장을 찾기 위해 100년마다 힘을 모아 영원꽃 골짜기를 수호하던 모구들을 공격합니다. 강인했던 모구들은 자신들의 신인 대수호자 라를 라 주인님이라는 뜻의 라덴이라 불렀고 라덴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사마귀와 용맹하게 싸우며 골짜기를 지켜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육체의 저주를 피할 순 없었고 모구들에게 퍼진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혼란과 분쟁을 낳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영원꽃 골짜기엔 다양한 생명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고기를 닮은 진위, 짓궂은 원숭이 종족 호젠, 트롤들을 피해 북쪽에서 내려온 야운골, 그리고 뛰어난 지성과 온화한 마음을 지닌 판다렌들이 그 주인공들이었죠. 영원꽃 골짜기의 야생신들이었던 옥룡 위론, 주학 치지, 흑우 니오짜오, 백호 쉬엔, 네 야생신은 이 새로운 생명체들의 큰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돌보았고 판다렌들은 위대한 천신회라는 단체를 세워 야생신들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야생신의 보호 아래 다른 종족들이 번영하는 동안에도 모구들은 그 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레이션이라 불리우는 한 강력한 전사는 육체의 저주로 끊임없이 나약해지는 모구들의 운명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라덴을 찾아 모험을 떠났고 마침내 깊은 무력감에 잠겨있는 대수호자 라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레이션의 물음에도 라는 오직 침묵으로만 답할 뿐이었죠.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흐르고 레이션의 비난을 묵묵히 듣던 라덴은 그를 데리고 천둥산에 오릅니다. 그는 자신이 숨겨두었던 아만툴의 힘을 소환하여 레이션에게 모든 진실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자신처럼 티탄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무력감에 젖어 돌아갈 줄 알았던 라덴의 예상과 달리 레이션은 티탄의 의지를 신이 따르지 않겠다면 자신이 따르겠다 말하며 갑작스레 돌변해 라덴을 무력화시켰고 자신의 무쇠팔찌에 아만툴의 힘과 라덴의 힘을 주입합니다. 라덴을 천둥산에 가둔 레이션은 모구들에게 돌아와 스스로를 천둥왕이라 칭하며 강력한 티탄의 힘을 휘두르며 모든 모구들을 자신의 힘 앞에 무릎 꿇렸고 천둥왕의 공포정치로 하나가 된 모구는 거대한 하나의 제국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강력한 모구 제국을 세운 천둥왕. 그는 뼈와 살은 나약함의 상징이라 선언하며 모든 다른 종족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진위, 호젠, 야운골 모두 강력한 모구의 힘 앞에 무릎 꿇었고 판다렌들은 영원꽃 골짜기의 북쪽에 위치한 쿨라이 봉우리로 피신해 백호 시엔의 보호 아래 모구의 분노로부터 숨었습니다. 이에 천둥왕은 백호 시엔에게 판다렌의 운명을 두고 결투를 신청했고 천둥왕의 도전을 받아들인 시엔은 며칠 동안이나 천둥왕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티탄의 힘을 손에 쥔 천둥왕에게 결국 시엔은 무너져 감옥 신세가 되었고 판다렌들은 모구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또한 세력을 넓혀가던 모군은 잔달라 트롤들과 조우하게 되었고, 트롤은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모군은 군사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또한 천둥왕은 자신의 죽음에 대비해 오직 잔달라의 대사제들에게만 자신의 부활 방법을 알려주었죠. 이후 모구들은 그루멀, 사우록 등의 생명체들을 만들었고 다른 종족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리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편 시초의 용광로가 있는 울둠을 지키던 톨비르들은 육체의 저주와 싸우며 용광로 수호인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천둥왕은 시초의 용광로를 이용해 아제로스를 지배할 원대한 계획을 세웠고 트롤과 연합하여 자신을 포함한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울둠으로 향합니다. 이 압도적인 군대를 막을 수 없던 톨비르들은 결국 시초의 용광로를 미세하게 가동시켜 천둥왕의 군대를 막기로 결정하죠. 톨비르의 수비병력을 무너뜨리고 천둥왕이 울둠으로 진격한 순간 톨비르들은 용광로를 가동했고 그 에너지는 천둥왕과 함께 주변의 모든 생명체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천둥왕과 잔달라 대사제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생명체가 즉사했고 울창한 밀림이었던 울둠의 주변은 메마른 사막으로 변해버렸죠. 울둠 내부에서 살아남은 톨비르들은 이 가공할 힘을 누구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울둠으로 향하는 모든 길을 숨겨 마법을 이용해 울둠을 봉인시키게 됩니다. 일부 천둥왕의 수하들은 몰래 천둥왕의 시체를 제국으로 가져와 무덤에 안치했으나 그를 부활시킬 잔달라의 대사제들이 모두 죽었기에 그를 부활시킬 방법은 없었죠. 이 사건으로 잔달라 트롤들과 모구 제국은 크나큰 타격을 입었고 천둥왕 이후 여러 모구 황제들이 제국을 통치했으나 오만했던 모구 제국의 힘은 점차 약해져만 갔습니다. 천둥왕의 죽음 이후에도 모구는 판다렌을 비롯한 다른 노예들을 가혹하게 지배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에도 부모는 자식과 헤어져야만 했고 자식들은 사마귀가 들끓는 용의 척추로 보내져 사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야만 했죠. 판다렌 양조사였던 캉 역시 그렇게 아내와 아들을 잃은 비운의 판다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현 속에서 캉은 모구의 이 가혹한 지배가 모구의 강인함이 아닌 나약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아 그들의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노예들에겐 무기의 소유가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캉은 자신의 몸을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고 무술 훈련을 숨기기 위해 동작들을 예술적인 춤동작으로 위장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무술을 연마한 캉은 이를 다른 동료들에게도 알려주었고 이 무술은 모구 제국에게 억압받던 노예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캉은 모구샨 금고에서 첫 대승을 거두었고 판다렌의 승리에 고무된 다른 종족들 역시 저항군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캉의 예측대로 너무 많은 것을 노예들에게 의존한 모구들은 쉽게 무너져갔고 마침내 캉의 저항군은 마지막 모구들이 모여있는 영원꽃 골짜기로 진격합니다. 캉은 모구의 마지막 황제 라오페와 육탄전을 벌여 마침내 승리하지만 결국 치명상을 입은 캉은 판다렌을 비롯한 다른 종족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해방된 종족들은 기쁨과 분노를 터뜨리며 모구들을 학살해 그간의 울분을 갚으려 했으나 캉의 제자였던 송은 그들을 만류하며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웠던 캉의 유산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송과 그 제자들은 세상을 떠돌며 이 전설적인 이야기와 내면의 평화에 대해 전파했고 훗날 이들은 전승직이라 불리우며 뛰어난 이야기꾼이자 갈등의 중재자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모구 제국이 무너지면서 영원꽃 골짜기 일대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렸고 판다렌을 비롯한 다른 종족들은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구에게서 해방된 야운굴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두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미 모구에게 많은 것을 잃은 그들이었기에 이 땅을 떠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야운굴들은 자신의 운명을 찾아 흩어지게 됩니다. 영원꽃 골짜기의 용의 척추에 머무른 야운굴들은 호전적이며 강인한 전사들로 거듭났고 추운 북쪽으로 떠난 야운골들은 타운카가 되었으며 칼림도 중부에 도착한 야운골들은 반신 세나리우스와 만나 그에게서 드루이드 마법을 배우고 스스로 주술 마법을 익혀 평화로운 자연의 종족 타우렌이 되었죠. 잠시 과거로 돌아가 트롤과 아키르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다른 트롤들과 달리 햇빛을 싫어하며 땅속 동굴에서 지내던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둠 트롤, 그들의 푸른 피부는 점차 회색으로 변해갔고
평화를 찾아 계속해서 이동하던 그들은 마침내 영원의 샘 주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달의 여신 엘룬을 섬기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던 그들은 샘의 에너지를 받으며 그 모습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별의 후예라는 뜻을 지닌 칼도레이, 즉 나이트 엘프들이었죠. 야생신들은 나이트 엘프의 등장에 주목했고, 특히 반신 세나리우스는 이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며 나이트 엘프들에게 자연세계의 지식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세나리우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한 나이트 엘프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종족이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역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나이트 엘프가 영원의 샘에 잠든 마력의 힘을 풀고자 노력했고, 샘의 비전 에너지를 연구하던 이들은 강력한 마법사가 되었습니다. 점차 마법은 나이트 엘프들에게 있어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아제로스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이뤄내기 시작합니다. 마력에 대한 남발과 갈증이 불러올 아제로스 최악의 전쟁과 비극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채.